고등학생에게는 각성의 시기가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각성의 시기요? 그 모든 게 뭔가 유치하게 생각이 되고 모든 게 나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약간 고민의 끝. 아, 정신 차리는 그렇죠. 시기요? 그 시기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오셨나요, 그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2학년쯤 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 있었나요? 오셨어요? 저 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왔던 것 같고 그 뭐랄까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맞아 맞아. 사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곧 성인이니까 그렇죠. 이대로 살아도 되나라는 그 걱정에서 그 각성이 되기 오는 전에. 네 맞아요. 딱 거의 그때쯤 오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게 안 오면 20대가 조금 힘들죠. 힘들어지는 거고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각성했을 때가 그 수능 100일 남겨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치. 그건 이제 뭐랄까 어떤 스스로 생각해서라기보단 환경이 준 각성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고 모든 걸 쏟아붓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딱 그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3인데 저는 이제 그때 아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장 적은 재화를 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공부가 제일 남는 장사겠구나라는 이제 판단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때부터 장사꾼이었구나.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일이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제가 고3 때 맨날 얘기하는 게 학창시절 12년이잖아요.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다 합치면은. 제가 고3 1년 동안 했던 공부가 그 이전에 11년 동안 했던 공부보다 많다. 제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각성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면 이때까지 이때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부가 이제 진짜로 나를 위한 뭔가 치열한 전투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고3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했던 게 그 각성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각성의 시기가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 맞아요.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빨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요즘 또 고등학교와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제 분위기도 문화도 많이 다르겠지만 네, 그렇죠. 그 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커지고 막 이럴 때 그냥 이제 이 시간이 본인을 위해서 되게 누군가가 나한테 재화를 공급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케어 받으면서 내가 고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약간 좀 더 전략이 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공부였고 그게 악기 연주가 될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은 그냥 진짜 어떤 실업계 쪽에서는 직업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 어쨌든 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 맞아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 전까지는 이게 마지막이야. 어른들 많이 많은 말씀 하시잖아요. 야 공부는 다 시기가 있어.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게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지 모르지 절대. 내가 아는 순간 이거 큰일 났다. 내년이 성인이야? 망했는데? 이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이딴 게 성인? 약간 이렇게 돼야지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럼요. 그냥 성인이 되기 직전에 진짜로 본인, 내가 스스로를 위해서 맞아. 남의 의지 말고 내 의지로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시기를 반드시 좀 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고딘 해보겠습니다. 고딘 해보겠습니다. 고딘 특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딘 3시간 연속으로 할 건데 계속해서 고등학교 때 썰을 풀지 않을까. 고딘 스페셜입니다. 최고의 일렉트릭 나일론 브랜드로 유명하죠. 그쵸? 고딘 뭐 대안이 없는 거의 뭐 이 영역에는 고딘밖에 없다. 거의 그런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고딘을 쫙 한번 하면서 아 우리가 원래도 알고 있었던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상세하게 제품군별로 리뷰를 해보면서 역시 고딘은 고딘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그때 어떤 디테일한 그런 모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모델들 모델명에 어떤 뜻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멀티악 문디알 이 문디알. 기억나시죠? 네 가장 처음으로 했던 모델이고 이게 79점 시작부터 이런데 누가 대적하리 갓 in 신이 깃들다 해서 got in 이렇게 드렸었고요. 근데 내추럴 SG 모델이 있잖아요. SG는 세미글로스입니다. HG가 하이글로스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셔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ACS 슬림 나일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또 ACS를 확인을 밑에서 해볼 수가 있죠. 어쿠스틱 솔리드 세미글로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델명을 보고 어느 정도 어떤 스펙의 기타인지 유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고딩이 제일 무섭다. 아하. 네. 와, 고딩은 와, 어렵죠. 힘들어요. 저는 이제 무대를 위한 기타다 해서 무대 4. 아, 무대 4. 네. 무대 4. 고딩은 무대 4죠. 예. 네. 79.5. 그 다음에 ACS 나일론 코어 익스트림 HG. 이건 하이글로스. 이게 79점. 고3이 끝나면 내 세상 놀 줄 알았다. 코어 고딘 리스펙 해서 코골이 이렇게 내렸었어요. 코어 립탑 상판이 사용이 되어 있었었고요. 멀티액 나일론 디럭스. 디럭스 모델 어마어마했죠. 네. 진짜 좋았습니다. 이거 진짜 좋았어요. 80점짜리. 떡잎부터 알아본 고딘. 일쳤구나. 저는 데딘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디럭스부터는 이제 데딘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거의 뭐 대학 수준의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자랑했던 디럭스 모델이었고요. 오늘은 279만원짜리 나일론 앙코어 내추럴 SG 모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SG가 세미글로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앙코어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앙코어 시스템은 듀얼 소스 일렉트로닉 시스템입니다. 이게 픽업을 어떤 식으로 드라이브를 하냐면은 그 언더세들, 언더세들 픽업이랑 그 바디에 있는 두 개의 센서로 이제 구동을 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래서 앙코어인가 봐요. 아~ 앵콜 두 번 이렇게 두 가지로 한다고 해서. 이게 잠깐 보시면요. 소리 들리시죠? 네. 그 보세요? 마이크. 이거는 저기 미디와 SA 신스 액세스 시스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그리고 세미글로스고요. 이렇게 모델명만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드 인 캐나다 모델이고요. 전장 103cm, 무게는 2.62kg, 두께는 47mm고요. 9프렛 뒷둘레 80mm입니다. 상판은 솔리드 시더탑이 올라가 있어요. 투 체인버드 실버리프 메이플에 캐나디안 로렌티안 베이스드 윙스 올라가 있는 모델이고요. 피니쉬는 세미글로스입니다. 넥은 마호가니, 헤드머신 16대1 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텍 48.26mm, 스트링은 HTC 나일론 스트링 쓰고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406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프렛까지 있고요. 투 바디 센서, 그리고 커스텀 고딘 듀얼 소스 시스템, 언더세들 픽업 브릿지, 로즈우드 브릿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앙코어 바로 사운드 들어올게요. 예, 이게 좀 얇다고 생각했는데 48이네요. 네네. 확실히. 자, 위에서부터 여기 이게 볼륨이고요. 볼륨이고 요게 하이입니다. 하이. 그래서 미드, 베이스. 자, 요게 이제 픽업인데요. 끝까지 올리시면 내리시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블렌딩으로 좋습니다. 요 정도 넣었습니다. 한번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소리 좋죠? 아, 고딘은 진짜 좋다. 되게 좋죠. 요거는 잡기도 편해서 사실 팝 같은 거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블렌드를 극단적으로 한쪽 한쪽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끝으로. 네. 다른 쪽으로. 적당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향대로 잘 섞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약간 생동감, 그런 현장감 그렇죠. 같은 걸 줄 것인가. 그래서 이게 잡기도 편해서 팝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놀랬던 게 이 사운드예요. 라인 사운드가 정말 솔로. 아, 진짜 이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이 라인 기타의 그 장난감 같은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아주 제로입니다. 제로. 하이플랫에서 네. 이런 퍼포먼스가 나와요. 정말 사운드 잘 잡아놓은 되게 진짜로 그 클래식 기타 그냥 이런 라인 전용 말고 일반 클래식 기타의 마이킹 진짜 섬세하게 해놓은 것 같은 사운드가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사운드 되게 좋잖아요. 아, 진짜 좋습니다. 좋네요. 듀얼 소스예요. 네. 뭘 더 쳐볼까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이미 좋아요. 네, 이렇게 SG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 고딘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다 좋으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하실 거는 뭐 이 너트너비, 그렇지. 바디 두께, 그렇지. 그리고 그 사운드 광이 나느냐 안 나느냐 뭐 그런 외관의 그런 포인트들 그리고 그렇지. 이제 사운드 소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뭐 미디 액세스가 가능하냐 네, 뭐 듀얼 소스로 받을 거냐 조작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렇지. 디테일들에 대해서 내가 더 선호하는 것들을 고르시면 네. 되지 뭘 골라도 사운드적으로 아쉬울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고딘의 기타는 좋은 거 진짜 너무 좋은 거 그렇죠. 이 정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격대별로 선택을 하셔도 후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SG는 여기까지 사운드 들어보고요. 오늘은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세 곡 칠 건데 네. 세 대를 할 건데 네. 세 대 모두 다 선셋 버사 적어. 아, 알겠습니다. 네. 선셋 버사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앙코어 내추럴 SG 선셋 버서였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딘은 약간 뭐랄까 호, 불호 중에서 사실 불호를 찾기가 조금 힘든 기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성한 고딘들의 모임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각성한 고딘들의 모임. 네, 좋습니다. 다 이제 정신 차린 사운드만 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좋아요. 저는 이 소스를 바디 센서 쪽으로 놔도 언더세들 쪽으로 놔도 어느 쪽도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놔도 좋고 잘 섞어도 좋고 그래서 둘 다 좋다라는 의미에서 진짜 모델명이 딱인 것 같습니다. 앵콜 드리겠습니다. 아 앵콜 네, 그렇지. 앵콜입니다. 네 그럼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80. 저는 상세 항목 모두 똑같습니다. 33, 15, 17, 15, 80, 평균 80. 지금 보면은 지난번까지는 80을 받았던 게 디럭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80점짜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 디럭스는 약간 가격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디럭스는 왜냐하면은 사운드가 34였고 가성비가 14, 14. 13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80이었는데 얘는 사운드 가성비의 밸런스가 좋아서 맞아요. 네 8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SG 모델 같이 보셨고요. 앙코 SG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바디 사이즈만 한번 바꿔볼게요. 그랜드 콘서트입니다. 그랜드 콘서트 똑같이 앙코어의 SG.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고딘 시리즈 계속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고딘의 그랜드 콘서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